성덕재 씨가 체중 감량과 장 건강 관리를 시작하며 찾은 본인에게 딱 맞는 운동은 바로 마라톤이었는데. 3 내지 5km 된 곳에서 워밍업이 되면 그때부터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정말 머리가 맑고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날아가는 느낌? 뛰면서 정말 살도 많이 가장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. 10km 뛰면 뭐 한 500kcal 정도가 연소가 되니까 그만큼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너무 좋습니다. 한 달에 300km, 1년에 3000km를 목표로 매일 꾸준히 달린다는 그. 덕분에 환갑의 마라톤으로서 마라톤 대회에 나가 42.19km를 완주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. 예전에는 이거 한 바퀴 도실 때 거의 걷는 수준이었거든요. 지금 너무 활기차시고 뭐가 이제 막 뭔가 뭐 생동감 있는 것 같아요. 선배님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좋습니다. 많은 이들의 부러움과 칭찬이 자자한 오늘의 주인공. 당장 2시간을 달려도 지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는데. 그런데 연어 달리는 이들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모습. 배는 왜 두드리시는 거예요? 좀 더 이제 달리기 하면서 장 건강에 효과가 좋은 게 없나 싶어서 두드리면 좋다 그래서 두드리며 뛰고 있습니다. 뭐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기분은 좋고 숙변이라든가 같은 이 장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. 몸도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습니다. 두드려라. 그러면 장 건강이 열린다?